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지금 운전 시트에 멧돼지가 출현했다고 제보를 받아가지고 지금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자, 사이렌 키고요. 긴박한 상황입니다. 멧돼지 잡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운전 시트에 멧돼지가 나타났다고? 어? 여러분!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큰일 났다. 멧돼지다! 오! 자, 산길을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우와, 크기 보여. 야, 빨리 내려! 사람 내리고요. 자, 일단은 사나운 녀석입니다. 차 뒤로 숨겠습니다. 오! 뭐야? 오! 머리 박치기! 으이으이. 여러분, 산에서 멧돼지 저런 거 발견하면 절대로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으! 멧돼지가 엄청 사납거든요. 뒤로 가볼게요. 살금살금 가서 엉덩이 한번 건드려 볼게요. 야! 어, 뭐라고? 돌아봤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이놈, 나는 너가 모르는 능력이 있어. 바로 그건 뭔지 알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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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놈, 등치 좀 보십시오.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보니까는, 잠깐만. 오이. 자, 눈 보십시오. 이 눈이 미친 멧돼지입니다, 여러분. 미친 멧돼지. 산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로 내려왔는데요. 아,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 이 멧돼지 사람으로 밀어도 안 밀리는데요. 제가 게임 제작자니까 테스트로 한번 박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슈퍼카로 박치기 하면은 차가 부서지는지 아니면 멧돼지가 날아가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손 모드 켜놓고요. 자, 위급 상황입니다. 모두 피해 주십시오. 박아보겠습니다. 멧돼지 놈! 아, 잠시만요. 정면으로 박는 것보다 엉덩이를 박아버리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라게 한번 해주겠습니다. 야! 으! 뭐야? 잠깐만요. 유리창 다 깨졌어! 야, 내 차 유리창 다 깨졌어! 오, 유리창 다 깨지고 슈퍼카 다 부서졌습니다. 잠시만요. 이놈이 이 슈퍼카의 최대 속도를 모르나 봅니다. 자, 이쯤에서 정면 충돌 한번 해볼게요. 아무리 네가 멧돼지라고 해도 시속 100km 이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냐? 야! 여러분, 내 차! 야, 슈퍼카 박살났어! 야! 여러분! 저, 와! 여러분, 슈퍼카! 야, 이게 얼마짜리 차인지 알아? 어디 갔어? 상처를 입었나 볼게요. 멧돼지 상처 하나 안 입었습니다. 우와, 이놈 봐. 우! 잠깐만. 우와! 어머나! 우와, 여러분. 이 멧돼지는 도저히 잡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시내버스를 끌고 와야지 당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멧돼지 앞으로 저기 3D 운전교실 새로운 산길에다가 추가를 할 거고요. 자, 오늘은
한번 추가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이게 탈출해서 시티까지 들어왔는데요. 저로서는 도저히 못 잡겠습니다. 와, 예전에 황금돼지 이후로 엄청난 괴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영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후! 자, 이거 등에 한번 타지나? 등 타! 날라차기!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